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목 부위에 흉기로 공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은 검찰도 모자라서 경찰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경수완박.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입니다. 중대범죄자의 신상, 인터넷 검색 기록,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등 모든 사실을 한점우억 없이 경찰 당국은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수사 과정에 대해서 경찰을 민주당이 사실상 악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늘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중요한 국가의 자산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주지 않으면 악마화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걸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시기를 얼마 안 가서 민주당이 분명히 경수완박이라는 법을 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찰을 이제 민주당이 악마화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했는데 이제는 얼마 안 가서 경수완박 법안을 낼 것 같아요.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뭐 이런 것이고 경수완박은 경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곧 낼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을 겨냥을 한 것이지요.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콕 집어서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임 전 실장을 이렇게 겨냥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저는 민주화 운동한 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그때 정말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헌신했던 분들이 과연 임종석 같은 분들처럼 몇십 년 내내 기득권으로 정치하고 있습니까? 고인물로 남아서 새로운 세력의 정치 세력을 막고 있습니까?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저는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임종석 의원이 물론 이제 총선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끌려고 하시는 말씀은 되겠지만 말을 듣고 약간 의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같이 몇십 년 내내 기득권 정치 고인물로 남아가지고 새 정치 세력을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 전 실장 같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 아, 누구한테요? 80년도에 한동훈 전은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미안해하라는 말입니까? 임 전 실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이제 모든 시대는 이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 정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민주화가 상당히 화두가 됐을 때가 한때 있었죠. 아이고야. 근데 지금요, 지금 시대에 돌멩이 던지고 화염비 던지고 미국 대사관 증가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운동권 세력들은요, 한번 쓴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 한번 쓰면 버려야지. 예. 계속 끌고 끌고 386이 486, 586, 686. 이게 뭡니까? 아이고. 이전에 이게 시대의 정신이 아니고 오히려 이게 청산될 이게 바로 시대 정신이다. 예. 기득권 세력들. 그게 바로 이제 그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취지고요. 예.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먹었다 아이가. 우리 사투리 옛날에 예. 친구의 노는 예. 많이 먹었죠. 이제는 이게 물러나셔야죠.